예,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데 다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케팅에 대해서 목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목차는 크게 8가지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예,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예, 목차 지금 8가지로 지금 정해놨는데,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예, 긴장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스토리텔링, 노이즈 바이럴, SNS, 소개 마케팅,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등등 이제 마케팅에 관한 걸 일단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랑 예, 통찰 마지막으로 예, 통찰력에 대해서 예, 설명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왠지 긴장이 되네요. 처음 이제 혼자 하니까 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됐는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일단 마케팅의 정의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예, 마케팅의 원래 본 정의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마케팅 기업은 무조건 마케팅을 일단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밖에 수요조사, 고객조사 등 아이템 조사 등다 모든 걸 포함해서 말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마케팅이 참 활성화돼 있어서 주변에 뭐 보시면은 기업들 전부 다 마케팅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마케팅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방송 주제는 주제는 마케팅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는 예, 또 R&D와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엄청 광범위한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예, 먼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을 하려면 일단 스토리텔링 기법이 일단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예. 스토리텔링의 정의는 예, 자신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이야기로 풀어낸 걸 말하고요. 예, 모든 광고나 마케팅, TV에서 나오는 광고 등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 등을 먼저 말하고 예, 광고라는 게 요즘에 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또 스토리텔링이 뜨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게 요즘에는 예, SNS에서 많이 나오듯이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각종 마케팅, 광고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마케팅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예, 기업에서는 일부러 그 제품을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아, 예. 별풍난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A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말해서 일부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단은 자극시키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일부러 그래서 구설수에 예, 휘말리게끔 하면서 소비자들의 집중을 예, 이목시키게 하고 있어요. 예, 상가연합회님 2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 일부러 뭐 많이 영화 등이나 홍보할 때 많이 쓰고요. 일부러 그 연예인들 스캔들이 나거나 그런 것도 다 노이즈 마케팅의 찌라시 이런 것들 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부정적인 효과는 다른 제품이 더 이목 A라는 제품이 있으면 B라는 제품이 다른 기업이면은 B라는 제품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경쟁 업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부정적인 예, 방향으로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노이즈 마케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이크랑 예,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좀, 예,
조정도 하고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누리꾼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하는 거니까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아시나요? 그것도 원래 처음에 광고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입소문을 타고 그게 가자계에서 잠시 소비 유통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수요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허니버터칩이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한 예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SNS 마케팅. SNS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된 마케팅인데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그 외에도 많겠지만 페이스북은 일단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발적으로 많이 SNS 마케팅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스타는 주로 기업 쪽보다는 개인 쪽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기업이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또 요즘에 파워블로그 있잖아요. 파워블로그가 되면은 일단은 되게 마케팅 쪽이나 뭐든지 하는 간에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고요. 따로 책이나 뭐 따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자료. 물론 베낀 것도 많은데 섞여 있어요. 전문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데. 블로그는 파워블로그가 되면은 일단은 많이 마케팅 채널 등 유통할 수 있는 이게 되게 광범위해지면서 그게 대리로 이렇게 기업에서도 광고해달라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파워블로거가 되면은 되게 많이 엄청 도움이 될수 있거예요. 돈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벌수 있고요. 상가연합회님 별풍선한 게 감사합니다. 트위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트위터도 잘만 키우면은 SNS 마케팅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SNS 마케팅이 을할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이네 가지가 가장 주된 그 SNS 마케팅이고요. 리액션이요? 리액션 아직 좀제 구상 중인데. 상가연합회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직은 리액션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귀요미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직 좀 어색하네요. 처음이라. 근데 일단은 리액션도 많이 구상해 볼게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SNS 마케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좀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액션은 소개의 마케팅이라고 요즘에는 다 추천제 소개의 마케팅, 리코멘드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마케팅이 점점 이제 트렌드화 되고 있죠. 많이 뭐 백화점이나 뭐 백화점까지는 아닌데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도 이제는 소개 마케팅이 돼서 너 소개시켜 주면은 얼마큼 주겠다 이런 게 요즘에 많이 광고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이제는 좀더 이제 친숙해져 올 거예요. 소개 마케팅이 이제 많이 이제 전문화 될 거고요. 헤어스타일이요?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 마케팅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이것도 소개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유사한 말이죠. 백화점 쇼핑몰 등
다 요즘에는 회원에 일단 가입하고 일단 애용자를 만드는 거죠. 멤버십을 만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요즘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예. 그래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나 예, 베네피트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 자기 고객이 되면은 너한테 얼만큼 주겠다. 이런 게 많이 지금 트렌드화 되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야지 오니까 너한테 넌 회원이니까 너한테 이 정도 줄게. 이렇게 이러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거나 유도하는 겁니다. 예. 단골 손님을 만들고 예. 현재 예. 편의점 등 쇼핑몰 대형 판매점도 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접목시키고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예.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CR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안 개념인데 약자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약자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상가연합회님이 조스떡볶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게끔 한번 이렇게 그 고객이 되면 한번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오게끔 하는 걸 CRM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가면은 그 사람들을 단골로 만드는 게더 유리하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오게끔 하는 게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CRM은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단골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모든 마케팅 활동도 이제 그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새로운 손님 만들기보다는 초딩들인가요? 초딩들의 입맛을 그러면 사로잡아야겠네요. 초딩들의 입맛, 초딩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단을 이제 만드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존에 오게끔 애용자의 고객을 예. 계속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오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CRM이라고 합니다. 예. CRM의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그 밖에 마케팅은 예. 공짜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짜 마케팅, 홍보 마케팅, 벤치 마케팅, 노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짜 마케팅은 이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기업의 약간 상술이긴 한데 원 플러스 원을 주거나 샘플을 준다고 하면서 일단 고객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일단은 팔고 보는 거죠. 예, 약간 충동심리를 일으키는 건데 공짜라고 하시면은 다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공짜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거 붙이거나 원 플러스 원이라 하면서 그거를 채우는 거죠. 예. 그게 있고 홍보 마케팅은 이거는 일정량의 일단은 판다는 걸 만약에 떡볶이가 10개가 있으면은 나 10개만 팔고 오늘 안팔 건데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정해놓고 파는 거죠. 홍보 마케팅. 아, 저는 마케팅을 실제로나 하진 않고 그 향수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CRM 계속 오게끔 만드는 그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마케팅을 접목할 단계는 아니고 좀 크진 않아서 일단은 CRM을 접목시키고는 있긴 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구매하게끔 소개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긴 한데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새로 오게끔 하는 것보다. 홍보 마케팅은 이렇게 일정량을 정해놓고,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는 좀 빡세서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상관없는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예. 귀요미, 22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예. 홍보 마케팅. 일단 일정량의 판매량을 정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리액션 마케팅이요? 예. 일정량을, 만약에 10개만 판다고 하고, 예. 그게 다 팔리면은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더 소비자들의 이렇게 마음을 얻는 마케팅이 홍보 마케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강남에 보시면 쉑쉑버거라고 예 일정량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이 별다른 이렇게 홍보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예그막 10개만 판다 100개만 판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몰려오죠. 오히려 더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요즘 마케팅 할 때. 밀당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밀당이라고 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벤치 마케팅이라고, 벤치 마킹이라도 하는데 기업의 엄청 우수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저희 쪽에다 이렇게 베끼는 거죠. 일종의 베끼는 거죠. 연애요? 아, 이제 연애에는 연애의 기술, 밀당의 기술인가요, 그러면? 연애의 밀당의 기술. 그렇게 재밌네요. 밀당의 기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우수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 쪽에 이렇게 베껴 쓰는 거죠. 공짜였네요. 공짜 연애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애매해지네요. 개념이 되게 헷갈리네요. 기업의 우수한 거를 이렇게 베껴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은 별로 크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나 하면은 남의 걸 쓰는 건데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효과는 클것 같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벤치마킹보다 자신만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노브랜드 마케팅.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에서 많이 쓰죠. 이거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고 떡볶이 가게에 추천한 마케팅이요. 아무래도 CRM이겠죠. 조스 마케팅. CRM.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겨야죠. 아무래도 한번 간 그런 편의점이나 그런 데는 한번 이렇게 더 들리고 싶은 그런 크잖아요. 그래서 CRM을 추천하고 싶어요. 초딩 CRM. 말이 그렇게 되네요.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에서 뭐 가자나 요즘에는 되게 광범위하게 이거를 아예 그 건물을 차렸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마트에서 완전히 이거를 밀고 있는데, 가격이 그게 브랜드가 아니라서 브랜드 값에 뺀그 가격만 포함된 거라서. 보너스 마케팅도 좋죠, 표준들한테는. 떡볶이 하나 더 줄게 이러면은 아마 더 주지 않을까, 더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까요? 노브랜드 마케팅은 그렇게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브랜드 값에 뺀 나머지 그 가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엄청 그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이마트에서 진짜 보시면은 진열해 놓은 것만 봐도 아예 노브랜드라고 아예 크게 간판이 써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맛도 굉장히 괜찮고 가격도 착하고 괜찮더라고요.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가 아주 추구하고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그 밖에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이거는 진짜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